안녕하세요. 중코바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모션 그래픽 디자이너로 11년 동안 일을 하면서 진짜 많이 사용을 했던 포토샵의 6가지 기능을 알려드릴게요. 자, 오늘은 이 기능만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기능을 바탕으로 어떤 식으로 디자인을 해야 되는지까지도 알려드릴 거니까요. 여러분들 오늘 강의 듣고 나시면 이 기능에 대해서 저한테 일절 질문하실 일이 없을 겁니다. 자, 그럼 바로 6가지 기능 들어갑니다. 포토샵 2020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버전은 CC 2018 이상이면 웬만하면 거의 다 되실 거예요. 자, 일단 첫 번째 기능은 바로 레이어 마스크입니다. 점프라는 타이포를요, 조금 변형을 시켜볼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위아래로 조금 점프란 느낌이 나게 이렇게 배치를 해보고요. 그리고 나서 이 레이어를 이렇게 복사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텍스트를 저는 이렇게 프레임 안에 가두고 싶어요. 자, 이 그룹, 지금 이 세 가지의 레이어가 들어가 있는 그룹을 선택하시고요. 자, 여기에 있는 렉탱귤러 마키 툴 셀렉션으로 제가 얼만큼 화면에 보이게 할 건지를 이렇게 드래그를 해주세요. 이 선택 영역이 있는 상태에서 바로 하단에, 자, 여기 Add Layer Mask라고 있습니다. 클릭. 클릭하는 순간 이렇게 그 영역 안만 보이게 만들어주는 기능이 바로 레이어 마스크예요. 이거 진짜 정말 필수 오브 필수입니다. 지금 보면은 이렇게 보이세요? 레이어 마스크가 생기면서, 자, 검정 부분은 가려주는 거고요. 보이지 않게 하얀 부분만 보이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영역을 다시 조절하고 싶으시면, 자, 이 자물쇠를 해제하시고요. 컨트롤 T 프리 트랜스폼으로 이렇게 배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좀 확대해서 이렇게 조절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뭔가 깔끔한 키네틱 타이포그래피가 나왔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기능은 컨버트 투 쉐입입니다. 간단하게 그냥 텍스트를 쉐입으로 바꿔주는 이펙트인데요. 이걸 어떤 식으로 활용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일단 이 슈퍼플레이란 텍스트 선택하신 다음에 마우스 우측 버튼 클릭. 그러면 여기에 컨버트 투 쉐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선택을 해주시면은, 자, 이렇게 지금 아무 변화가 없지만 여기 있는 아이콘이 바뀌었죠. 그리고 자, 키보드 A 다이렉트 셀렉션 툴을 선택하시면 이런 식으로, 자, 쉐입으로, 도형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하나의 점을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컨트롤 Z로 돌려주시고요. 자, 그렇다면 저는 이런 식으로 응용을 할 것 같아요. 요렇게, 자, 글자를 늘려주고요. 자, 이쪽도 이런 식으로, 네, 늘려주고요. 그렇다면은, 자, 여기는 슈퍼, 자, 여기도 이런 식으로 글을 늘려주고요. 자, 이런 식으로 드래그해서 선택한 만큼 이렇게 늘려줄 수가 있겠죠. 어때요? 2021년 스타일.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세 번째 기능, 바로 클리핑 마스크입니다. 제가 이렇게 face라는 글자를 적어놨고요. 그리고 나서 이미지를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 이미지를, 자, 이 글씨 안에 넣어주고 싶어요. 자, 이 글씨는요, 제가 이렇게 그룹 안에 넣어놨습니다. 전부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그룹 위에다가 이미지 레이어를 놓으시고요. 이 레이어 마우스 우측 버튼 클릭, 이미지에 여기에 크리에이트 클리핑 마스크가 있습니다.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화살표가 생기면서 지금 이 페이스 그룹 안으로 귀속되었다는 이런 아이콘이 떠요. 그럼 어때요? 이 글자 안으로 그림이 들어와졌죠. 그리고 나서 여기 있는 무브 툴로 이렇게 배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컨트롤 T 프리 트랜스폼으로 이렇게 사이즈도 조절하실 수가 있고요. 아무리 이 이미지를 움직여도 이 영역 안에만 이렇게 화면에 보여지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세 번째 기능. 자, 프리 트랜스폼이에요. 이거는 아마 제가 지금도 컨트롤 T라는 단축키로 계속 사용을 했는데 어떤 식으로 디자인해서 응용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이 글자들을 한번 쪼개볼게요. 자, 제가 이런 식으로 글자를 하나, 그리고 복사해서 Alt 버튼으로 둘, 그리고 또 복사해서 셋. 자,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한 다음에요. 자, 이 프리 컨트롤 T.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스케일을 조절하실 수가 있는데, 자, 스케일 조절이 아니라 컨트롤 버튼 누른 채로 이렇게 기울기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쉬프트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스냅이 돼요. 자, 그럼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기울기를 주셔서, 자, 프리라는 글자를 이렇게 기울기를 주시고요. 자, 트랜스, 자, 이렇게 배치해 주시고 글자 옆에 컨트롤 T 컨트롤 누른 채로 이런 식으로 드래그를 해주시면 돼요. 입체감 있는 텍스트가 나오고요. 자, 폼 컨트롤 T 컨트롤 누른 채로 이렇게 뒤집어 주시고요. 자, 기울기를 여기에 있는, 네, 프리와 똑같이 얼추 비슷하게 맞춰주시고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 폼 컬러는 약간 어둡게 줘야겠죠? 저 뒤에 있으니까. 네, 이렇게. 그리고 나서 레이어 내려주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 마무리로 그냥 깔끔하게 라인 툴로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네, 이런 식으로 기울기를 이렇게 맞춰줄게요. 자, 이 레이어를 Alt 버튼으로 복사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던 폼 다시 Ctrl T로 이런 식으로 조절해 주시면 이렇게 입체감 있는 타이포 디자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섯 번째 기능. 자, 이거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기능 중에 하나인데요. 자, 여러분들 타블렛이라든가 펜 같은 게 없어요. 그러면 마우스로 그림을 그려야 되잖아요. 이 스무징이란 기능이 있으면 타블렛이 필요가 없어요. 여기에서 브러쉬 툴 선택, 그리고 나서 우측 버튼 누르고, 자, 하드라운드, 그리고 두께는 대략 200 정도로 해줄까요? 네, 그리고 나서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네, 두께는 조금 줄여주는 게 좋겠네요. 한 120 정도. 컬러를 선택하신 다음에, 네,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싶은데 어때요? 그리면 너무 마우스대로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데, 자, 여기에서 이 상단에 스무징이라는 옵션이 있어요. 자, 수치를 늘려주시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려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어때요? 마치 여러분들 펜으로 그린 것처럼 굉장히 부드럽죠? 자, 그래서 떨림이 없이 아주 부드러운 선을, 자, 이런 식으로 그려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이 스무징 레이어를 올려주시고요. 레이어 마스크를 추가하신 다음에, 자, 응용하는 겁니다. 브러쉬로, 자, 검정색으로 선택해주세요. 이 필 컬러를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여기 레이어 마스크에 검정색을 칠하면 가려준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스무징을 한 25 정도로 줄여주신 다음에 이렇게 지워주세요. 이런 식으로. 네, 그러면 어때요? 공간감이 생겼죠. 이렇게 이만큼 영역을 가려주면서 뭔가 이 선이 이 글자 앞뒤에 있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이렇게 디테일하게 지워주세요. 지워주다가 실수로 이렇게 지워졌다. 그러면 자, 이 fill color를 swap해서 흰색으로 바꿔주시면 다시 보이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칠해주면 이렇게 칠할 수가 있죠. 이거 기능 굉장히 유용하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 기능, again입니다. Again. 네, 죄송합니다. 자, 바로 반복시켜주는 기능인데요. Rectangle tool 하나 만들어줄게요. 가운데. 자, 그리고 나서 가운데 정렬해주시고요. 자, 컬러는, 자, 퍼플 컬러로 넣어줄게요. 오파시티를 50으로 줄여줄게요. 그리고 나서 Ctrl J로 하나를 복사해주고요. Ctrl T, 자, 사이즈 줄여주시고요. 자, 로테이션 시켜주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엔터. 자, 여기에서 에디트에, 자, 트랜스폼에 보면 어게인이 있습니다. 이 어게인을 눌러주면은 방금 로테이션을 한 만큼만 다시 돌아가요. 자, 그게 아니라 컨트롤 알트 쉬프트 T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복사가 되면서 그대로 로테이션도 함께 적용이 됩니다. 이게 바로 어게인이란 기능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제 어게인이란 텍스트를 빼주시고 흰색으로 바꿔주신 다음에, 자, 조금 더 입체감 있게 느껴지게 하려면, 자, 지금 복사된 레이어를 전부 컨트롤 G, 그리고 자,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이 그룹을 레이어 스타일에서 이너 섀도우를 추가를 해서 디스턴스 0, 사이즈만 한 50 정도 해주시면 어때요? 이렇게 약간 뭔가 공간감이 느껴지는, 입체감이 있는 이런 디자인을 만드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어때요 여러분들? 오늘 알려드린 6가지 기능, 이거 진짜 제 존코바이 이름을 걸고, 네, 그것까진 걸 필요 없겠죠. 정말 많이 사용하는 기능들이니까요.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셔서 나중에 디자인하실 때 유용하게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좋은 포토샵, 애프터 이펙트, 디자인 콘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존코바이였습니다.